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현재 많은 브랜드들에서 역시즌 시즌 오프 세일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별 구매 추천템 릴레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PPL, 노 금전지원 제가 산다면 하고 추려본 리스트예요. 댓글에 많더라고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피드. 입에 모터 달고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세일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쏘신. 작년 티셔츠 영상에서 추천드린 제품인데요. 핏도 적당했고 세탁 후에도 변형도 적고 보들보들함이 살아있던 티셔츠예요. 할인가가 좋아서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은근 쏘신은 기본템 맛집인데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팬츠, 세미 와이드 팬츠를 찾고 계신다면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가격대가 좋아요. 그리고 요게 숨겨진 맛있는 팬츠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허벅지는 여유로운데 밑단으로 갈수록 테이퍼드 형식으로 시티보이 무드에 딱 적합한 팬츠. 다음 브랜드는 비슬로우. 스토커즈 추가 20% 할인이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요거 꼭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지금 사서 입기 좋은 긴 바지로 요 텐셀 퍼티그 팬츠 추천드릴 건데요. 퍼티그 팬츠 맛있는데 텐셀이 들어가면 그 철렁철렁 여름 시즌에 딱이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추천템은 요 구루카 팬츠. 코튼 나일론이 들어가서 바시락거리면서 시원해서 지금 당장 입으실 수 있습니다. 구루카 팬츠인 만큼 허리 버클이 포인트가 돼서 티셔츠 넓하고 여기다 가디건 하나 걸치면 FW 주면 끝. 다음 브랜드는 폴브레이크예요. 개인적으로 FW 시즌 많이 입었던 가디건이에요. 메리노 올 100으로 할인 가격에 구매하시면 개이득템. 겨울에 꺼내 입으면 되는 거지. 특히나 올해 트렌드에 크림이 있으니까 요 아이보리 컬러 추천드릴게요. 다음 추천템은 제가 추천드렸었던 요 터쿠아즈 니트인데요. 라쿤 캐시미어 소재라서 맨살에도 가능했던 요 니트. 미리 스포해드리는 건 요번 FW 시즌의 포인트 컬러에 요거 있다. 다음 추천템은 전투용 조거 팬츠. 가격이 3만원대라서 전투용으로 딱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노운. 노운에서는 스토커즈 전용 추가 5% 할인 쿠폰까지 주셨는데요. 이래서 우리 영상을 봐야 돼, 그지? 제가 추천드린 제품은 요 티셔츠. 하나만 입어줘도 그 은은하게 들어가는 그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매력 포인트고 살짝 볼랑말랑하는 게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노은 하면 또 바지 맛집 아닙니까? 저희 준디터의 실작템으로 바지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함께 매칭해준 요 파카. 독특한 주름 텍스처가 되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고 심플하면서도 뭔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세일할 때 구매해놓으면 개꿀템. 다음 브랜드는 제가 좋아하는 니트 맛집 웅마무인데요. 여름에도 입기 좋은 니트를 추천하라 하면 저는 요거. 여름 니트는 티셔츠랑 몸에 감기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몸에 착착 감기고 요거는 소매가 길게 나와서 내 팔뚝살 커버도 되게 좋으니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되게 얇은 가디건인데요. 요거는 내가 입어도 좋지만 선물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입어봐서 아는데 요거 얇고 되게 몸에 착착 감기고 부들부들하니 좋더라고요. 다음 제품은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인데 카라니트. 저희 매니저님이 이거 꼭 넣으라고 추천해줬어요. 실착템이거든. 앞서 보신 두 제품과 다르게 어느 정도 두툼하기 때문에 체형 보완까지 되는 여름 니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비긴 202. 오버핏 기본 니트 하나 잡숴가요. 세일 기간에. 가격도 좋고 아더 컬러도 다양한데 요 니트만의 풍성하지만 축축 처지는 그 갬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런 실루엣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다음 추천템은 FW를 준비하는 추천템인데요. 올리브와 오렌지 그 오묘한 투톤 원단이 사용돼서 처음 가격이 조금 사악했는데 할인 가격대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브랜드는 밀로. 제가 추천드렸던 버뮤다 팬츠 세일 가격에 나왔는데요. 허리 사이즈가 살짝 작게 나왔다는 점은 미리 참고하시고 아직 여름은 기니까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즌 세일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제품인데요. 투턱이 들어간 찰랑거리는 와이드 슬랙스. 깔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FW 시즌까지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할인가가 좋은 코트. 블랙 더블 코트 같은 기본템은 역시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울 90에 나일론 10. 소재감도 괜찮고 깔끔한 디자인이니까 할인 가격에 구매해야 돼요. 다음 브랜드는 노이어. 확실히 섹시한 무드의 아이템들이 많은 노이어에서는 요 레이스 피케. 은은히 보일랑말랑하는 피케 셔츠 입어주세요. 브라운 컬러도 있지만 그린과 라벤더 컬러 나중에 좀 단품으로 입기 좀 그렇다 하신다면 FW 시즌 막 가디건 안에다가 입어주시면 포인트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굉장히 리오더가 많이 됐던 요 제품인데요. 캐로핏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첼시부츠로 매칭한 다음에 짧은 블루종이랑 이런 거랑 딱 매칭해주시면 기깔나요. 다음 제품은 더플코트. 요 제품 이뻤지만 가격이 조금 비쌌어가지고 머뭇거렸던 분들 계실 거예요. 할인가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이 되게 고급져요. 마지막 브랜드는 마틴플랜. 깔끔한 느낌의 블루종 자켓은 FW 시즌 걸치기 좋은 아우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뭔가 심플하면서도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듯한 요 마틴플랜 블루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제품은 깔끔한 맥코트인데요. 개인적으로 컬러감이 좀 들어간 코트는 역시즌 할인을 활용하셔서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희 준디터가 착용한 요 샷이 제 눈엔 이뻐보여가지고 추천드려봅니다. 마지막 제품은 기본템 같지만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언뜻 보면 깔끔한 맥코트 같지만 후드가 달려있어서 조금 더 뽀짝하게 어린 왕자 느낌 내기 좋은 코트라서 추천드려보고 싶네요. 역시즌 세일 때는 뭔가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드려봅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후다닥 후다닥 역시즌 시즌 오프 세일템들 중 제가 살만한 아이템을 좀 추려봤는데요. 물론 제 추천템 말고도 꿀템들이 많을 텐데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자, 그럼 저는 아직 시즌 오프 역시즌 세일이 들어가지 않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 브랜드들이 할인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추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허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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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 좋아!